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남자 꼬유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남자 꼬유님들. 안녕하세요. 김기수입니다. 요즘에 남자 꼬유님들이 되게 유입량이 많아요. 이게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메이크업도 좀 해달라 하는 게 요청이 간간이 들어왔었는데, 차근차근 천천히 남자 꼬유님들,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남성 꼬유님들을 위해서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지금 샤워하고 방금 나왔고요. 아차, 굿모닝 굿모닝. 샤워하고 나왔고요. 제가 간단하게 기초 케어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남성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피지량이 굉장히 여성분보다 왕성하고요. 그리고 붉은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피층이 더 두껍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피지량을 잡아주는 그런 아이로 가볍게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 인체에 수분량이 없고 유분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체의 유분은요, 자기네들이 수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수분감이 없으면은 우리 주인이 수분감이 없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게 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분량보다는 수분량을 조금 더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감 위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롬 네이처 에이지 인텐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지금 샤워하고 나가지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거의 물 같아요. 발효 여과물이기 때문에 피부결 개선부터 시작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히 썼을 때는 피부 결이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음주, 뭐 흡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단 것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운동으로 많이 빼주셔야 되는데 운동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설탕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그렇죠, 피부가 더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진피층이 더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가볍게 산뜻하게 피부에 물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짝 두드려 주세요. 우리 남성분들 항상 메이크업 할 때 보면 세수하잖아요. 결이 문제이기 때문에 살살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화장품은 이렇게 살살살 두드려도 금방 흡수가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정말 꾸준히 써왔던 아이고 효과를 많이 봤던 아이. 남성분들은 조금 이게 유분감이 많기 때문에 칙칙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활동량이 많고 유분량이 많고 진피층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 미백은 꼭 들어가야 돼요. 미백하고 주름 개선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마녀공장의 갈라토미 나이아신 에센스라고 있거든요. 이 나이아신 에센스 이것도 굉장히 산뜻하게 발리고 끈적거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앰플은 꼭 발라야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기초화장에서 앰플이나 에센스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 같은 경우는 건성이지만 여기 앰플이나 에센스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유분 수분 밸런스인데 그게 깨지게 되면은 저는 코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습감이 하루 종일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속이 안 되면 나중에 더 칙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분, 유수분 밸런스, 유수분 잠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정말 극소량을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흡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나머지 여분으로 목까지 이렇게. 남성분들이 유분이 좀 많이 돌고 좀 지성이신 분들이 좀 많으시지만 건성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앰플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뭔가 유수분 밸런스 깨지게 되면은 피부가 노화가 되는 게 금방입니다. 마녀공장 히알루론 화이트닝 아이 세럼. 세럼 성분이에요. 남성분들 끈적거리는 거 싫으니까 세럼 성분으로 가져왔어요. 얇게 발리죠? 우리 남성 꼬유님들 보면은 메이크업을 세수하듯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비비크림도 세수하듯이 바르고. 그러지 마시고 톡톡톡 두드려도
충분히 흡수가 다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발랐으면 이제 크림 바를게요. 제가 가진 거는 피지오겔. 크림도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페이셜 크림은 요만큼만 발라도 돼요. 정말 욕심내서 바르면은 다 기름 젖으니까 보습감. 우리가 여태까지 발랐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싹 덮어줘서 어디 못 도망가게끔 해주는 게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그 올인원 있잖아요. 그걸 제가 비추하는 건 뭐냐면 하나 바르면 되게 편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요. 이렇게 잠금을 해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분크림이라든지 마지막에 바르는 크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부 표현 되게 땡글땡글해졌죠. 이겁니다. 선크림 중요하죠, 우리 남성 여러분들. 이 제품은 미샤에서 세일이 들어가게 되면 뭐 1+1+1 1+1 이렇게 나오는 제형인데 이거 보세요. 굉장히 그냥 예, 크림 같죠. 예, 그래서 되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크림 바를 때도 막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연지곤지 찍어주시고 이걸 가지고 제형을 가지고 이게 밀어가면서 너무 세게 밀지 마세요. 밀어가면서 이렇게 밀고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눈가 근처에 하지 마시고 자 밀어가면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그리고 나머지 있는 여분으로 목 뒤 남성분들 운전하다가 이런데 타면은 좀 곤란하니까 목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초 케어는 남성 기초 케어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아, 드라이 살짝 해주고 왔어요. 드라이만 해주고 왔습니다. 네 볼륨 조금만 세워주고 왔어요. 제품 하나도 안 발랐고 지금 네. 바로 쿠션 쳐도 되는데요. 제가 2020년도 넘어와가지고 제일 잘 썼던 쿠션이 이 문샤 쿠션이에요. 문샤 쿠션이 결도 예쁘고 그리고 모공도 확실하게 가려지고 요철 부각도 없고 해가지고 그 피지량이 많이 분포하고 그 다음에 모공이 좀 많으시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특히 진짜 모공이 많아요. 모공을 좀 가려줄 수 있는 쿠션이 문샤 쿠션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걸 쓰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잡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잡티를 조금 가려주고 쿠션을 얇게 쳐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클리오 킬커버 에어리쉬 컨실러 중에서 저는 바닐라 요거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바닐라 색상은 이런 색상 베이스가 아니고 잡티 있는 데만 살짝 이렇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 다크서클 있는 데 살짝 이렇게 솔직히 말할게요. 비비크림 하나만 바르면은 너무 나중에 좀 비비크림은 어떤 의약용품으로 나와 있어서 붉은기를 완화해주는 회색기를 좀 넣어요. 그래서 그 회색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막 이렇게 회기돌개 얼굴이 좀 잿빛돌개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가지고 있는 뭐 노란색, 파란색 이런 퍼스널 컬러에서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 얼굴의 색조하고 회색기하고 만나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붉은 잿빛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비크림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쿠션에다가 좀 섞어 써주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비비크림을 지금 쓰신다면 쿠션에다 섞어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컨실러를 일단 밑바탕을 깔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막 이렇게 정교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남자가 저런 거를 왜 해? 정교하게 못해? 라고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화장은 정교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남성분들 그 니즈에는 맞지 않을 거예요. 막 팍팍 해주고 막 세수하듯이 막 메이크업 해주고 막 이러셨다면은 오늘 이 방송부터는 조금 내 안에 소녀 감성을 조금 꺼내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 안에 소녀 감성 아셨죠? 쿠션 바를 때 여러분들 남성분들 쿵 찍어가지고 콰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 그러지 마시고 살짝 눌러서 여기다가 한번 꾹 눌러서 이 스펀지에다가 얘 양을 좀 먹여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두드려야 되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저 따라 하세요. 자, 여기 우리 얼굴 중에서 진피층이 굉장히 많이 두툼한 데가 바로 이 볼 쪽이에요. 볼 쪽을 이렇게 사선으로 갈게요.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사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가고, 이 사선으로 가고 나서 얘를 점점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오세요. 꽝꽝 찍지 마시고 살짝 스리슬쩍 이렇게 넘어올게요. 저는 문시한 마이크로 세팅픽 쿠션 EX301이에요. 자, 이렇게 펼쳐줘서 이렇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분으로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머지 여분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여기 목까지 경계선을 이렇게 밀어가면서 스리슬쩍 연결해주세요. 자, 이렇게 베이스 끝났습니다. 쉽죠? 남성분 여러분, 우리 남성 꼬유님들 이렇게 베이스 제가 깔아줬어요. 어때요? 예뻐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남성분들은 쿠션 아니면 비비크림 치고 나서 그대로 나가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우리 남성 여러분들 꼭 들으세요. 쉐딩은 꼭 해주셔야 돼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화장한 거 티가 나도 돼요. 근데 남성분들은 화장한 거 티가 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으신 분들 쉐딩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리퀴드 컨실러 중에서 저는 07번 딥 앰버 요거 자 요거는 제 영상에서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빛깔이거든요.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콩콩콩 찍어줄게요. 자 외곽선 따라서 몇 방울만 찍어주세요. 아, 나 이거 컨텐츠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오래 하네. 자 이렇게 이 점 찍어준 데를 그냥 콩콩콩 찍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올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자연스러워졌죠. 자 여기서 조금 짙다 생각하면은 아까 쿠션 여기 남아있는 여분 있죠. 요걸로 요 아이를 덮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섞여주세요. 다시 한번 요 경계선을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부가 되게 자연스럽다 막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 있는 데를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더 쿠션으로 요렇게 해주세요. 딥 앰버를 썼는데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되게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경계선 끝. 되게 자연스러워졌죠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졌죠? 어때요? 아까보다 더 자연스러워졌죠? 자 이제 눈썹 그릴게요. 와 나 이거 여러분들 되게 간단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남성분들한테 처음부터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 피부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되게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 하시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거 되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고요. 가끔 보세요. 예, 가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중에서 어반 브라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납작 브로우는요 눈썹이 군데군데 비어져 있으신 분들이 채워주면 딱 좋고요. 그리고 결만 세우고 싶으시면은
되게 심플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눈썹이 좀 중간에 비어 있어서 거기를 좀 색칠할 거예요. 남성분들 눈썹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눈썹 있는 데서 빈 곳만 채워준다고 생각하시고 빈 곳만 채워주세요. 이거 우리 남성 여러분들 성격도 급하신데 이걸 다 보실까? 나 빈 곳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힘 빼는 거예요, 지금. 손에 힘 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손에 힘 다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시면은 앞쪽을 많이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찐 데일리니까 뭐 정교하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요만큼만 해도 눈썹 끝.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립밤 이런 거 바르면 되지만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중에서 422번 란제리라는 게 있어요. 빨갛지 않아요. 제가 웜톤이라서 이거 누드스러워요,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브로우 있잖아요. 이걸로 눈 끝에다가 살짝 음영만 줄게요. 여기 언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루밍종 여러분들은 파우치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면봉은 꼭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걸로 살짝 음영감을 언더에다만 채워줄게요. 언더에다가만, 왜냐면 제가 눈꼬리가 좀 올라가 있는 스타일이라 밑에 음영감을 주면은 조금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살짝만. 이게 채우고 안 채우고가 되게 저는 극명해요. 번개선을 살짝 스머지.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눈코리도 살짝 여기 뒤끝에다가만 음영.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 진짜 찐이죠. 예, 저는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자, 옷 갈아입고 머리도 좀 하고 왔습니다. 머리 한다는 것보다는 스프레이로 약간 고정만 시켰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오늘 카키색에다가 겨자색 바지를 좀 입었거든요. 좀 브라운 렌즈를 좀 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메이크업 막 세게 하고 막 컨셉추어하는 거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밖에 나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자연스럽죠? 여기가 낀 거고 여기 안 낀 거. 너무 자연스럽죠? 화면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눈에 차이가 있어요. 정말 총명하고 또렷해 보이고 사람이 예뻐요. 메이크업을 안 하고 나가는 날이 거의 많아요. 거의 많은데 좀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한다면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거의 진짜 데일리로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자, 형님들, 저는 메이크업을 데일리로 방송국에서 하는 메이크업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 뷰티 쪽으로 비즈니스 관계 누굴 만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데일리 메이크업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생케를 많이 하고 캐릭터 있는 걸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고 돌아다니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정말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예쁜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뷰티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오늘 남성 메이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저는 저의 역량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형님들이 조금 덜거나 조금 더하거나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걸 원하신다면은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제작할 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오늘도 내일도 멋있고 멋붐스러운 우리 형님들 되시기 바라겠으며,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